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버려질 수 있는, 쓰고 버리는 이러한 느낌을 갖는 expendable, disposable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러한 일회성 영어였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영구적 영어로 바꿔 보시죠. Q5 English를 통해서 그 과정 꼭 달성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expandable, 가치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럼 disposable은요? 동사 dispose에 버리다란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형용사인데요. 한 번 쓰고 버려진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기저귀 전부 disposable razor, disposable diapers 이렇게 변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소용 가치가 없는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sposable income,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벌고 세금 같은 거 내고 나머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 돈을 내가 썼다. 예를 들어 커피를 사 먹는데 썼다. 그러면 그냥 돈 없어지는 거죠. 물론 커피라는 소득을 얻었지만.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대체해주거나 보상해주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한 느낌, disposable income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상당 부분 유사할 수 있고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접근한다면 호환에도 지장은 없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르게 접근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 두 표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people you met, they were expendable. 네가 만난 그 사람들, 걔네들 대체 가능하다, 가치가 아주 적다. 이거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목숨이 거의 파리 목숨이잖아요.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킨다. 그런데 노역을 하다 못 견디고 쓰러졌다. 그냥 버리죠. 그 다음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참 비극적 상황이지만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럴 때 expendable이라 할 수 있습니다. Lives are viewed as expendable. 인생이란 가치가 아주 적다, 대체가 가능하다, 소모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 이 한 문장 갖고 판단하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견고하거나 탄탄하거나 아주 변함이 없다, 그런 개념 아니란 얘기죠. They are expendable soldiers. 그들은 대체 가능한 군인들이다, 대체 가능하다, 즉 전쟁에서 죽었다, 바로 다음 사람이 대체해준다는 얘기고요. 가치가 따라서 아주 적다. 이 경우는 장교나 하사관이라기보다는 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이야 병사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지만 3, 40년 전, 2, 30년 전 조금 많이 아니었죠. 그전엔 더 심했고요. 좌우간 그들은 대체 가능한 군인들이었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군인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I have this disposable camera. 나는 이 일회용 카메라가 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여행지 같은 데 가서 구매할 수 있는데요. 구매해놓고 잘 쓰지 않다가 집에서 딱 보니까 이거 있네? 이러한 내용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맥이 주어지면 좀 더 확실히 이해되겠죠. It was a folded up, disposable paper tablecloth covered with red flowers. 이것은 접히는, fold up, 접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접을 수 있는 일회용 테이블 클로스, 이게 뭐죠? 식탁보란 내용입니다. 식탁을 덮는 천, 헝겊을 tablecloth라고 합니다. 일회용이죠? 따라서 한 번 쓰고 버린다는 내용인데 covered with, 무엇으로 덮여 있죠? 빨간색 꽃으로 덮여 있다. 그럴 때 진짜 꽃이 덮여 있다기보단 그냥 꽃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상당히 영어적 이어붙이기가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It was 하고 나서 folded up, 접혀지는 tablecloth죠. Disposable, 일회용 tablecloth, 식탁보인데 그 식탁보는 무엇으로 덮여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내용을 뒤에다 붙이게 되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I selected deodorant, disposable razors, and shaving cream. 나는 선택했다. 아마 매장에 가서 무엇을 선택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 쇼핑할 때도요. Deodorant. 이게 저 냄새 같은 거, 겨드랑이라든가 좀 냄새가 심한 곳에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약품 같은 거죠. 그런 것, 일회용 면도기,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을 한 번만 쓰고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주 쓰는 것 같아요. 2주? 지독하게 쓰면 한 달도 쓰겠죠. 좌우간 일회용 면도기 그리고 쉐이빙 크림 면도할 때 주로 바르고 쓱 레이저로 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깎여나가는 털이 그렇게 되는 내용인데요. 좌우간 이런 것 등을 선택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단히 간단하고요. 정의도 쉽습니다. 또 내용도 어렵지 않은 expendable 그리고 disposable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이 들릴 때 아 이렇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죠. 꼭 반복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come down to, boil down to, narrow down to 무엇인가로 줄여나가서 핵심을 어디로 놓는다 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어떠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